한별이 오늘은 치료하고 있죠. 밀린 숙제 선생님이 아직 못 봤는데 한꺼번에 낸거 맞죠? 한꺼번에 낸거 맞아요? 빠진 거 선생님이 한번 봐줄 테니까 다음번에 빠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한결이가 뭐 배웠냐면 6호에서는 뭘 배웠어요? 기분을 묻고 답하는 어떤지 물어보고 어떻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행복하니? Are you happy? 이러죠. Are you happy? Okay, 그럼 Are you happy가 너는 행복하니? 이런 뜻이면 너는 행복하니 말고 너는 행복하다는 뭘까요? 너는 행복하다는 You are happy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You are 하니까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Are you 하니까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너는 행복하지 않다는 뭘까요? 너는 행복하지 않다는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You are not happy. 아니다 하고 싶을 땐뭘 집어넣으면 돼요? not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 그러니까 지금 묻고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세 개가 한 쌍이야. 됐습니까?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지 않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할 게더 있네요. 자, happy의 뜻이 뭐예요?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행복하니에요. 행복하다가 아니야. 행복하니야. 그러면 무슨 시예요? 오케이. 어떤 시입니다. 왜 어떤 시냐면 행복한 사람들이란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 그렇죠.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행복한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행복하다라는 하다시가 아니고 행복한이란 어떤 시고요. 이제 무슨 설명할 거냐? 얘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얘를 보고 선생님 계속 뭐라 그러고 있어요? 비동사라 그랬어요. 비동사는 I랑 같이 쓰는 M. 그 다음에 이처럼 you랑 같이 쓰는 are. 그 다음에 he 같은 거하고 같이 쓰는 is. 그래서 am, is, are 보고 비동사라고 해요. am, is, are. 근데 얘들은 뜻이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더라. 자, 선생님 여섯 번째 얘기합니다. 일곱 번까지 얘기해준다 했죠. 뭐하고 뭐, 이다 하고, 그쵸. am, is, are는 이다나 있다란 뜻인데,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고 그랬더라. 그쵸. 그러니까 you are happy는 누구는? 너는. you가 너고요. are happy. 어떻다? 행복하다가 된 거예요. 근데 묻고 싶으니까 are you? 한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죠?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더니 뭐래요? Yes, I am. 그렇죠, happy.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비동사 뒤에 happy 뜻이 뭐니까? 행복한이니까 무슨 시온 거야? 그렇죠,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오면 요렇게 am happy가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 행복하다, 어떻다? 그래서 yes, I am 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해서 너 슬프니? 그렇지. 뭐라고요? Are you sad? Are you sad? 오케이. 그러면 너는 슬프다는 뭐예요? 너는 슬프다. 그렇지. 아이고 하나를 가르쳐 줄까 둘을 안 해. You are sad. 너는 슬프지 않다는. 오, 하나를 가르쳐줬더니 셋을 하네. You are not sad.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겠죠. sad의 뜻이 뭔지. sad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슬픈. 그러면 슬픈 사람들 이런 말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비동사 그럼 합쳐서 뭐가 됐다? 그렇죠. 어떻다. 여기서는 sad가 있으니까 슬프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are you sad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sad? 그랬더니 슬픈가 봐. Yes, I am. 그렇죠. I am sad. 그러니까 I'm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I am. 그렇죠. Sad. Sad 앞에 또뭐 보여요? 합쳐서 슬프다. 하다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니 어떻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넌 겁먹었니? Are you? 자, 선생님이 한별이한테 주문한 게 뭐예요? 공부할 때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오는 게 목표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슨 네가 뭐였더라? 너는 무슨 네가 뭐였더라? Are you scared? 너 겁먹었니? 가 뭐라고요? Are you scared? Okay, scared. Scared. 알아야죠. 그렇습니까? 너 겁먹었니? Are you scared? Okay,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Scare. A가 무슨 소리 했어요? A 됐죠. A, A, 아, 어 중에 첫 번째 대표 소리. Scare, 이 소리 안 나는 이, do. Scare, do. Scared.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그럼 scared의 뜻은 뭐고? 무섭다. 무슨 시예요? 오케이. 무섭다인데 무섭다 사람들 이러고 있어요? 무섭다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무서운이기 때문에 무슨 시다? 자, 무슨 뜻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신 거지? scared가 그냥 어떤 신건 아니에요. 오케이, scared가 겁나게 했다라는 뜻도 있어. 오케이. 그랬더니, 아닌데, 나 겁안 먹었는데. No, I'm not scared. No, I'm not. I'm not sca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겁먹었다는 뭐예요? 난 겁먹었다. 이건 난 겁먹지 않았다는데, 난 겁먹었다는? 그렇죠. I am scared 하면 나는 겁먹었다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니까, not을 집어넣으니까 scared 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놀랐니? 그렇죠. Are you surprised? 오, 이걸 했네. Scared 빼곤 잘했네. 자, surprise. 쓰기 도전해볼까? 어, sir. U, U, O. 그 다음에, P, R, O. 아이 소리 나는 거 A가 아이 소리 낼수 있어요? 나는 A는 A에 아 언제 알았는데 아이 소리 날수 있는 거내 이름을 불러줘 I surprise zoo surprise zoo surprise 너 놀랐니? Okay. Are you surprised? Surprise의 뜻은 대처 논란이네 논란 또 어떤 시니까 You are surprised는 무슨 뜻이에요? You are surprised 그렇죠 이게 어떤 앞에 비동사 있으면 누가 다 있습니다 놀랐다 넌 놀라지 않았다는 뭐예요? You are not surprised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난 놀라지 않았어. I'm not. 그렇죠. I'm not surprised.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친거 surprised. 쓰기가 좀 틀렸네요.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은. 야, 근데 이제 한별아, 해피 정도 쓸줄 알아야지. 해피도 막 맞았다가 틀렸다가 이릅니다. A를 뺐다가 넣었다가 막 이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화난은 뭐예요? 화난. Angry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네요. Angry. Angry. 좋습니까? 오케이. 한별이 이제 3학년이니까 angry, 뭐, sad, happy 정도는 쓰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surprised, 이런 거좀 어려울 수 있다고, scared, 이런 거좀 어렵지만, 나머지 happy, sad, angry는 알아야 돼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